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담당을 하게 된 태인의 임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실 권유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유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주 극과 극 두 개가 전혀 다른 영화예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하고 광의 남이 저기 그 왕이 된 남자를 하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굉장히 창조적으로 그 상상의 나래를 굉장히 폈던 거고 광해는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 속에 반영된 의상 컨셉하고 역사적 고증과 역사적 허구 사이에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난해한 문제예요. 저도 여태 의상을 해봤지만 역사 고증을 그대로 하게 되면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피면 퓨전이 돼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줄타기를 할까.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조선이 굉장히 궁핍하게 돼서 사실은 궁궐이 굉장히 궁핍해요. 관복도 없었고 정말로 사실적으로 궁핍하게 가자면 영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선 진짜 사실은 궁핍한데 그걸 굉장히 화려하게 하자. 화려하기 보담도 위험 있게 가자. 그래서 이 영화상에서는 비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이 쳐 있는 화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목 뒤서부터 손 끝까지 길이에요. 보통 성인 남자의 화장 길이는 87 정도고 근데 여기서 보면 화장 길이가 126, 127.5, 140 이렇게 길게 나오죠. 이것은 손을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유행이 굉장히 소매가 길었어요. 광해 때도 물론 굉장히 길어가지고 원래는 굉장히 더 긴데 그걸 더 길게 했다간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겠죠. 손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광해 때는 손끝을 덮을 정도로만 길게 해줬습니다. 그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증과 현실 사이, 고증과 디자인 사이에 가장 좋게 나타날 때가 어딘가 봐서 손끝까지 제작을 했어요. 이런 왕비의 배색인데 너무너무 색깔들이 튀고 이 영화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왕한테 사랑도 못 받고 좀 있으면 그 오라비는 이제 붙들려가서 역적 모의를 한다고 해서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 화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중전의 색깔 컨셉은 굉장히 그 기품 있고 그 고고하고 이런 컨셉으로 갔어요. 화려함따기보다도 삼업불의 변화. 이 삼업불도 이 삼업불이라는 게 삼호 모자의 옆에 난 뿔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는 고려 시대 삼업불이에서 이렇게 늘어졌어요 밑으로. 그러다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이 시대 때 삼업불은 네 번째 정도에서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삼업불이에요. 제가 이 삼업불이 맞다, 고증에 맞다고 이걸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감독님이 거의 첫 번째 맹사성 정승 정도의 삼업불을 원해요. 조선 초기에 삼업불을. 왜 그러냐, 이런 밑으로 쳐진 삼업불이 뭐랄까, 의지 있고 왕한테 대들고 뭐 이런 느낌을 주기가 좋다. 아무튼 그건 감독님 의중을 따라서 연출하기 편한, 즉, 대신들이 이 얼굴이 크로저이 많은데 삼업불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자기가 의도하는 연출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느라고 조선 초대 삼업불을 썼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여기서 고증과 실체의 넘나들음이라는 건 고증의 바닥이 단단해야 바꿀 수가 있어요. 창조를 할 수가 있고 바닥이 단단하지가 않으면 위에 게 무너져 버려요. 창조한 게 이상하게 창조가 돼.
이 영화는 상상 속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시대는 1930년대고 그 시대 때 있을 법한 건 다 썼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아직 저도 가장 신나는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창이나 창의파 쪽을 약간 서구적인 쪽을 좀 택하려고 그랬고, 여기서 느끼는 거는 창의와 창의파는 저는 서구의 열강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상국파는 그 힘없는 이제 그 아시아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의 그 약소국. 그래가지고 이 여기서도 창의파는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지도를. 무조건 달겨들어서. 그래서 그런 걸 느껴가지고 창의 쪽은 양복을 많이 썼으면 했었고, 썼고, 상국파 쪽은 좀 이 아시아나 뭐 우즈벡 이런 데의 이미지들을 많이 택했고요. 좋은 놈은 길게 하고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코트가 말에 날리면 참 멋있겠다. 이런 느낌도 가졌고, 정우성이 또 그 좋은 놈이 갖고 주로 쓰는 무기는 라이플인데, 코트를 날리면서 말을 타면서 라이플을 쏘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은 그보다 짧게. 요 정도. 나는 맨 처음 모닝 코트로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나쁜 놈 박창희가 주로 쓰는 게 권총인데, 총을 쓸 때 옆에서 홀스터에서 뺐죠. 그럼 앞에 모닝 코트가 벌어져 있으면 뺏기가 좋으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박찬희가 그 모닝코트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두 번째 생각은 저거리가 길은데 홀스터를 빼는데 이 친구가 총을 굉장히 잘 써요. 여유가 있어. 그래서 상대편이 이제 쏘게 되면 결투를 하게 되거나 뭐 총을 쏴주게 되면 천천히 잘 쏘는 사람이 여유로 앞자락을 잡아서 뒤에 단추에다 딱 채우고, 자, 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은 옷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한 놈은 참 저도 이상하게 잘 안 돼가지고, 저 뒤에 프레젠테이션 할수록 점점 가까워져요. 모습이. 근데 처음에는, 밟아도 민초 같은 이런 느낌이어야 되고, 황야에서 열차 강도도 하고, 아무 데서나 자기도 하는데 꼭 귀시장이 자기 집 같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재미있을까. 이 이상한 놈에 대한 디자인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도.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해서 고글을 쓰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글 문양도 여러 가지를 한번 쭉 봤고,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고글을 다 서치를 해봤어요. 그다음 창의파와 상국파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 난해한 거는 창의파, 상국파 각각 20몇 명씩 있는데요. 그 특색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디자인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무슨 출신인지. 그래서 그 과거는 의상팀이 시나리오를 써요. 이 사람은 만주군 출신인데 군에 있기 싫어서 탈영을 해서 마적단에 들어왔다. 머슴으로 있다가 주인을 죽이고 만주로 도망왔다가 마적이 됐다. 러시아 출신인데 뭐 군인 출신이다. 얘는 뭐 백정 출신이다. 이래야 그 사람의 옷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캐릭터를 잡아줘야 돼요. 그건 거의 50명에서 60명 정도 캐릭이 잡혔어요, 여기서. 그게 영화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디자인하고, 나와서 모양하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나와서 모양, 배우들 첫 피팅 입힌 거, 컨펌 될 때까지 제가 하고 첫 촬영 나가서 이렇게 입혔으면 좋겠다. 즉, 배우가 입혔을 경우 팔을 두 번을 걷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단추를 몇 개 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머플러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진행하고 매 촬영마다 하는 건 현장 팀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의상 컨셉 세트나 로케이션 분위기에 맞게 조정하게 된 케이스는요,
그 미술팀에서 세트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하고 색깔을 맞추고 로케이션도 사진 찍어오고.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아, 이 분위기에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이런 걸 미리 정해놔야 돼요. 디자인 하기 전에. 특히나 로케이션 같은 경우 그 죽은 나무들 쫙 있고 야 여기 이런 카키색 옷이 있고 서 있었으면 상당히 쓸쓸하겠다. 그래서 딱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나뭇잎이 파랗게 달았어.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찍을 건지도 봐야 되고 그 뒤에 배경도 봐야 되고 나는 이 친구한테 꽃무늬 옷을 입혔으면 좋겠어. 실내에서 막 그런데 만들어서 입혔는데 뒤 그 벽지가 꽃무늬야. 그럼 딱 서 있으면 안 보여요. 그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미술팀한테 받아요. 자료를. 뒤에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다 자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의상 색깔과 주인공의 컨셉, 그 주인공의 색깔도 있잖아요. 그 배우의 색깔. 그거하고 배경 색깔, 또 옆에 서 있는 다른 조연들, 단역들의 색깔 전부 다 그 조합해서 색을 맞춰야 돼요. 의상 전공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영화 의상 디자이너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도전해 보시고 한 20년 하면 저처럼 앉아서 놉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상 컨설팅에서 제일 고려해야 될 점이 배우의 캐릭터예요. 캐릭터 파악. 그 감독하고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하고 그 캐릭터 분석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 대본을 얼만큼 이해를 하고 그 등장하는 캐릭터를 얼만큼 파악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큰 맥락에서는 없어요. 사극에서는 이제 그걸 고증이라는 것과 창조라는 것에 약간 줄타기 하는 거, 그게 차이가 있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현대물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걸 이제 요즘에는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협찬받아오는 거를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고 현대물보다는 사극이나 시대물에 더 디자이너로서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틀린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증을 바탕으로서 거기서의 그 영화에 쓸 매력을 찾아내야 돼요. 즉 소매가 길었다든지 아니면 저고리가 짧다든지 그 시대 때 유행이 뭐였나 그걸 찾아서 특징을 매력으로 뭐 디자인으로 해서 만들어야죠. 승화를 시킨다 그러나 영화 의상 분야 매력은 제일 좋은 거는 계속 패션쇼를 한다는 거죠. 매번 다른 테마로. 일반 디자이너도 아마 그렇게 패션쇼를 못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작품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의 작품을 하는데 그때마다 장르가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고 옷 만드는 걸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면 영화 의상만큼 기가 막힌 직업은 없어요. 전에는 열악했지만 지금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크레딧 같은 걸 하는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외국 나가면 크레딧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시는 직업이고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작품을 알아야 되고 시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반면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직업이에요. 영화 의상 꿈꾸는 분들 화이팅 하세요.